원희룡이 약간 손오공 같은 사람이잖아요. 손오공 뭡니까, 선생님? 뭐 여러 개 나옵니까, 머리로? 아니 뭐 삼척부사한테 깝치다가 맨날 두드려갖고. 아. 그러니까 이 손오공이 감정 통제, 자기 통제가 안 되는 인물이잖아요. 네, 처음에 네. 처음에 그랬죠. 예예. 예. 그래가지고 결국 머리에 그래서 이거 한 거죠, 이거? 네. 꽉 쪼맨 거죠? 그렇죠. 네, 너희 씨 네. 폭주하지 마라. 폭주하지 마라. 어, 그래 벌도 받았잖아요. 예. 그것도 먹지 말라는 데가 따먹어가지고 무화과인지 네, 뭐 네. 뭔지. 네, 네. 그래가지고서 어디 갇혀가지고선 천년인지 뭔지 하여튼 삼장법사 살 때까지 네. 그 정도로 이 자기 통제가 안 되는 인물이 이제 네. 상징적인 캐릭터가 손오공이에요. 아. 그래서 원숭이잖아요. 아 그럼 같은 원씨의 내력이 있다는 겁니까 지금? 같은 원씨죠. 그래가지고 원희룡 장관도 보면 약간 이제 원숭이처럼 생겼고 아. 그 다음에 상처 입은 원숭이 얼굴이죠. 아. 어쨌든 그게 뭐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고 네, 오랜 네, 기간에 네. 걸쳐서 얼굴이 변화했겠죠. 네. 그래서 뭐 외모 얘기가 아니고 하는 네, 짓거리가 네. 그렇죠 그렇죠. 꼭 그 네. 뭐야 삼장법사 만나기 전에 손오공 같다. 날뛰던 손오공 같다 이런 얘기인 거고 네, 네. 그 정도로 자기 통제를 못하는 사람이다. 예. 많이 보여줬죠 그런 모습. 그러니까요. 생방송 도중에 막 오우, 깜짝 놀랐습니다. 화를 박태고 그러잖아요. 네네. 앞에 심지어 사람이 없었습니다. 아, 안 앉아 있는데 거기다 대고 막 뭐 있는 것처럼. 아, 흥분해가지고. 흥분해가지고. 그러니까 막 그런 모습이 있다. 그래서 네네. 그것 때문에 아, 백제선을 해버린 거다 화가 나서. 독자적으로 했을 수도 있다. 네. 네네. 이 사람이 이 나르시시스트란 말이야. 하급 나르시시스트. 아주 질이 네. 낮은. 아. 하급 나르시시스트인데 나르시시스트의 특징은 예. 비판에 민감한 겁니다. 아. 비판을 받으면 거의 이성을 잃고 화를 내요. 네. 이 사람들이. 근데 예. 원희룡 장관이 딱 그런 스타일이란 말이에요. 아. 그러니까 공격이나 비판을 받으면 네네. 자기 통제력을 상실하면서 폭주하죠. 아. 화를 엄청 냅니다. 이번에도 일정의 공격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? 책임 추궁식. 네, 그런 거죠. 그러니까 열린 거죠, 뚜껑이. 그 자리에서 그냥 백제선을 해버렸을 수도 있다. 있다. 네, 만약에 아. 그렇다면 이제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예요. 아, 원희룡 독단의 판단이라면? 그렇죠. 문제가 복잡해진다. 그럼 이제 위에서 김건희 장모가 아. 볼 때 저 새끼는 뭐야? 뭐 이런 게 되는 거 아니에요? 네네. 오이씨. 야, 그대로 가야 돼. 이거 추진해야 되는데 왜 백지화를 해, 이거를? 그렇지. 그걸 밀고 나가야지. 그럴 수 있겠네요. 그리고 또 윤석열도, 이놈이 봐라. 이거 지 마음대로 하네. 그래서 이번에 나토 갈 때 뭐 데려갔다면서요? 그러니까요. 네? 데려갈 때 뭐 비행기 안에서 잘했다고 네. 칭찬을 해줄지, 조인트를 깔지, 몽둥이로 팰지, 모르는 거지. 둘 중에 하나에 달린 거죠. 근데 어쨌든. 그것도 진짜 신기해요. 거기 데려갔던 것 자체도. 네. 만약에 시켜서 했을 때, 네네. 했을 경우라면 달래주려고 네. 그랬겠죠. 1번이라면은? 달래주려. 포상. 아이고, 야, 고생했어. 좀 기분 나빠도 참어. 어쨌든. 지금 원희룡한테 총대를 메운 거 아니에요? 네네. 덤터기를. 뭐 우리는 모른다. 국토부가 알아서 한 일을 그렇죠. 이렇게 발뺌을 해버렸죠. 덤터기를 씌운 거니까. 네네. 그럼 달래야 되잖아요. 얘가 또 무슨 짓 할지 모르니까. 예. 또 흥분해가지고 또 무슨 짓 할지 모르니까. 그러니까요. 다 데려가면서 초콜릿도 먹이면서 달래고 바나나 주고 했겠죠. 바나나 좋아하죠. 네, 네.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해서 달래든가. 예. 만약에 독단으로 했다 이걸. 아. 그럼 이제 비행기에서 바로 이제 원산 폭격 들어가는 거예요. 네. 다 원시로 통하네요. 네. 예.